네, 팜인팜에서 협찬과 광고가 들어와서 이렇게 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찍었던 그 열포트 배양지를 이용해서 찍는 거랑은 또 다른 팜인팜입니다. 이렇게 박스 모양 자체도 그거는 옆으로 길쭉했는데 이거는 위로 길쭉하죠. 요거를 한번 언박싱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언박싱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렇게 수저 겸 화분처럼 쓸 수 있는 요런 수저와 그 다음에 요런 틀, 그 다음에 식물 씨앗을 키울 수 있는 배양지, 그 다음에 바스켓까지 있죠. 요렇게 하시면 배양지 4개를 키울 수 있는 그 틀이 되는 건데, 저는 이번에는 이거를 이렇게 사용할 게 아니고요. 저번 그 10개가 들어가는 그런 화분들은 수경 재배로 키우시는 용도로 쓰시면 되고, 요거는 수경 재배가 아닌 토경 재배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흙에 심는 거죠. 네, 그 위에 요 아래다가 이제 수조니까 물을 채우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요거를 이렇게 살짝 얹으면 여기 아랫부분은 물이 채워져 있는 상태고 이 윗부분은 흙이 채워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식물을 심으면 아래서부터 물이 빨려 올라와서 위에 흙이 계속 촉촉한 상태를 유지하는 수경 재배법처럼 되는 토경 재배법입니다. 그러니까 물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게 이 심지가 이 흙에 연결되어서 아래까지 물을 빨아 올리는 그런 방법이에요. 토경 재배, 그러니까 흙에 심는 거지만 물을 아래 받아진 거에서 빨아 올린다는, 예. 화분으로 말하면 약간 저면과수하는 그런 식의 화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 관리 신경 안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등이 달려있기 때문에 해가 안 드는 어떤 실내라도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여기에 심을 거는 아주 작은 이런 모종 칼라데아 퓨전화이트라는 식물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흙에 심어 볼까 합니다. 요 일단 매듭이 젖은 부분을 이렇게 해가지고 짧은 부분을 물에 담그고, 이 긴 부분을 물에 담가도 되겠네요. 긴 부분을 물에 담그고 요 짧은 부분을 위로 해가지고 이 흙을 젖어 들어가게 하면서 하는 방법이니까 한번 그렇게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화분처럼 걸쳐질 부분까지 이렇게 수조 아래에 선 있는 데까지 물을 채웠습니다. 이렇게 물을 채우고, 그 다음에 요거 줄도 아까 매듭이 젖은 데까지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요 아래쪽은 이제 물을 적셔서 빨아 올려 드릴 거고요. 그럼 이 위에 부분들도 요게 젖으면서 위에 있는 흙을 적실 수 있는 역할을 하겠죠. 요거를 다시 아래로 당겨서 살짝 이렇게 담그고, 그럼 여기에 이제 흙을 혼합배양토, 일반 화분을 심을 때 쓰는 흙들을 여기에 골고루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 밧줄은 이왕이면 줄은 가운데에 조금 올라오게 하는 게 좋겠죠. 아래 단면에만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위까지는 살짝쿵 이렇게 올라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식재를 하면서 흙을 살살살 조금 아랫부분 채우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심는다고 했던 칼라데아 퓨전 화이트를 여기에다가 줄에 겹쳐서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 부분도 흙을 채우면 식재는 다 끝난 겁니다. 그러고 나면 코드를 꼽으면 이제 아래에서는 물을 줄이 계속 빨아서 올려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식물 등이 켜진 상태로 되기 때문에 햇볕이 없는 실내에 두셔도 아주 예쁘게 자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요것도 한 3주에서 한 두 달 정도, 한 달 정도 지켜보면서 상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2023년 1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지금 1월 14일인가 심어가지고 식재한 지 16일 정도가 지났어요. 제가 뭐 물을 한 차례 조금 빠진 것 같아서 요로 이쪽으로 제가 물을 한번 조금 보충을 해가지고 요 수위는 다시 올라갔고요. 요 정도가 빠졌었습니다. 조금 빠졌길래 다시 물을 채웠더니 요 정도가 올라갔고요. 초보분들이 관리를 안 하고 키워도 이렇게 잘 자란다 라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식물 선정을 조금 잘못한 것 같아요. 칼라데아 류들은 공중습도가 조금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키웠던 환경의 습도를 재봤더니 한 20에서 25%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중습도가 높은 식물들을 식재를 했을 때는 이렇게 잎끝이 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분무기를 하거나
근처 집 안에 공중습도가 뭐 35, 40이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이런 식물을 식재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요 먼저잎들을 잘라서 보여드리면 확실히 세잎으로 나오는 거나 그런 거는 굉장히 깔끔하게 잘 자라고 있다는 걸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그죠? 굉장히 잘 자라고 있지만 초보분들이 아예 물도 안 주고 햇볕도 이런 전등으로 비치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키우시기에는 공중습도가 낮으면 이런 칼라데아 류들은 힘들다는 거를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식물이 죽는 게 아니고 공중습도가 낮아서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잎이 타는 게 싫으시면 공중습도가 낮아도 되는 식물을 심어야 된다는 걸 여기에서 알 수가 있고요. 예, 그때 심지 심은 게 이렇게 물을 빨아 올려서 지속적으로 흙들도 이렇게 축축한 상태가 유지되면서 예, 물을 안 줘도 알아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아까 말한 대로 공중습도가 낮아서 그런 거니까 제가 이 식물은 다시 제거하고 공중습도가 없어도 자랄 수 있는 식물 아이비로 일단 대체를 해보려고 합니다. 뿌리도 보시면은 조금 더 약간은 내릴랑말랑하게 좀 내렸고 식물들도 그때의 모습보다는 더 자랐습니다. 물론 습도가 낮아서 조금 겉이 타기는 했지만 예, 요거는 이제 아이비 중에도 하트 모양으로 생겼다고 그래서 하트 아이비라는 식물이고요. 예, 동일하게 여기에다 심지가 보시면 이렇게 약간 올라와 있는 정도 이게 심지예요. 아래에서 물을 빨아 올려서 올라오는 게 요 화분에 그래도 닿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요게 이렇게 돼가지고 같이 이렇게 다시 마무리를 해서 심어서 화분에 이렇게 다시 넣고 또 이제 지켜보겠습니다. 네, 1월 31일 별 변화가 없고요. 2월 2일 새순이 약간 날라고 보입니다. 2월 10일 새순이 뿅 하고 기럭지가 나오기 시작했고 2월 16일 예, 기럭지들이 좀 더 커졌고 2월 21일 그 순들이 이제 점점 색이 변하고 2월 26일은 예, 그 새잎들이 연두색이 아닌 녹색으로 굳었습니다. 3월 3일 2차 새순이 나왔고 3월 8일 그 새순들이 또 기럭지가 길어졌고 3월 13일 예, 그 새순들이 연두색이 아닌 녹색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달 반 정도 만에 위에는 상부장, 아래는 하부장이 되어 있는 햇빛이 전혀 들지 않는 곳에 보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월 30일 심은 모습과 비교를 하면 기럭지가 굉장히 달라지게 2차 순이 나오면서 1차와 2차 순으로 쭉쭉 길어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팜인팜 토경 재배 방법으로 손쉽게 관엽 식물을 한번 키워보시기 바라고요. 여기까지 시청하시면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